안녕하세요. 펴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460 품질표로 가성비를 비교해보고 거기서 쓸만한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쏙쏙쏙 뽑아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. 물론 저번에 B460을 한번 하긴 했었죠. 근데 그때는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된 시점이었고요. 모든 제품이 출시되지도 않았고 제 표를 보니까 한 3개 정도가 전원부 틀린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리뉴얼 해왔고 여러분한테 더 많은 제품을 폭넓게 추천해 드릴 겁니다. 우선 직접 보기 전에 앞서 표를 보기 전에 앞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. 오류가 있거나 빠진 부분 추가가 되었습니다. 이제 표 V2 버전으로 바뀌어 있죠. 그래서 제가 전원부 오류가 있었던 세 제품 바꿨고요. 그리고 새로 출시된 제품 두 제품 추가를 했어요. 가격이 현재 시점으로 변경됐습니다. 현재 시점은 7월 26일입니다. 그 날짜 기준 가격이에요. 전력제한 해제가 P1.3 버전부터 됩니다. 어떤 제품? 스틸레전드. 스틸레전드가 전력제한 해제가 안 돼서 BFB 기능인 125W까지밖에 안 돼서 제가 비추천했잖아요.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풀렸습니다. 그래서 요거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H410 사전이 방열판이 없는데요. 방열판 있는 놈 중에 가장 싼 B460은 어떤 제품인가요? 요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열판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H410을 비추천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거 왜 비추천하는지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? 계속 살짝 끓이는 게 그렇긴 한데, 자, H410 가격순으로 찍어보면은 뭐 저렴한 놈 8만원, 비싼 놈은 9만원 정도 합니다. 여기에 애작 제품이나 바이오스타 같은 거 포함해야 뭐 7만원 초반대 제품이 있어요. 어쨌든 좀 쓸만한 제품 사자면은 거의 9만원을 줘야 돼요. 근데 쓸만하다는 그 제품도 방열판은 없습니다. 자, B460 한번 볼게요. B460은 가격수는 일단 낮은 가격수는 찍어놨어요. 그럼 방열판 있는 첫 번째 제품이 얼마일까요? 106,000원입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나죠? 16,000원 더 주면 방열판 있는 놈 살 수 있네요. 좀 더 상급 칩셋이라서 확장성도 좀 더 좋은 놈으로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H410을 별로 추천 안 한 거예요. H410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뛰어나지 않아요. 거기에다가 이런 점도 있어요. H410 방열판 없으면은 방열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모실 거 아니에요. 모스펫이 그냥 드러나 있을 거예요. 모스펫이 전원부에서 발열을 일으키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놈한테 이 방열판 위에 있어서 열 전달로 인한 열 전도로 인한 이런 발열 해소가 이루어지는 거랑 이 혼자서 그냥 공기에 열 전도를 해서 발열 해소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온도가 10도 넘게 차이나요. 이런 열화상 온도계 이런 걸 찍어보면은 막 80도 이래 나오거든요. 그러면 그게 온도 높은 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? 될 수가 있습니다. 무조건 된다고 장담 못하지만 전자제품은 온도에 따라 수명이 크게 변화돼요. 근데 10도면은 그 수명이 진짜 뭐 1.5배, 2배가 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고 오래 쓰고 싶으시면 어지간한 방열판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H410 싫어하는 거예요. 방열판 있는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. 여튼 그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표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. 대신 설명 좀 짧게 하겠습니다. 저번에 한번 설명했으니까. 일단 아수스 프라임 K랑 EX제 제품은 제끼세요. 지금 제가 방열판 없어서 안 쓴다 그랬는데 H410이 얘네 둘이는 방열판이 없습니다. 심지어 전원부도 보시면은 1 플러스 1이죠. 상 1, 하 1이에요. 하 2인 건 이렇게 2라고 표시해놨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전원부가 붓이라는 얘기예요. 주황색에 채진 부분 보면 알 겁니다. 이게 전원부 붓이란 놈이고 전원부 좀 톤실한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주황색 칠해져 있는 부분에 검은 네모, 저거 보고 모스펫이 가거든요. 작은 검은 네모가 잔뜩 붙어있죠. 차이 많이 나죠. 그래서 이 두 제품은 싸더라도 제끼세요. 아예 비추천이라고 적어놨어요. 프라임 A 한번 볼게요.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? B460 중에서 방열판 있는데 가장 싼 놈이라고 했습니다. 이 놈은 그래도 전원부를 살짝 강화를 시켜놨습니다. 터프 플러스랑 동급이에요. 위에 놈하고 비교해보면은 모스펫 숫자가 좀 더 많죠. 똑같이 노란색 칠해놨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. 얘는 1 플러스 2입니다 하단 모스펫이 로우 모스펫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하가 좀 심하거든요. 그걸 두 개씩 붙여놨어요. 위에는 한 개씩이지만. 근데다가 방열판도 꽂아놨어요. 좌측에.
그다 보니 요놈쯤 되면은 1400 쓰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네가 확인해봤어? 네, 제가 확인해봤습니다. 저 사진은 보드를 직접 구해서 찍은 사진이고요. 그리고 당연히 안 돌려보고는 말이 안 되지. 전력 제한 해제를 직접 제가 해서, 보드 보이시죠? 이 보드 전력 제한 해제하고 프라임을 돌립니다. 프라임을 돌렸을 때 제가 스몰로 돌리거든요. 스몰 AVX1 온 상태인데 4.0에서 이상 없이 잘 돌아가요. 10분 넘게 15분 돌렸습니다. 그리고 전원 온도를 측정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? 50.8도, 51도 정도 나오죠. 전원 온도도 문제가 없습니다. 물론 1700까지는 못 버티더라고요. 방열판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버티는 것처럼 보였는데 4.7 좀 지나니까 클럭이 떨어진 게 눈에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1400에서 1600 정도 쓰면 좋은 제품. 보시면은 아수스는 이게 터프 프로까지 싹 다 똑같은 전원부를 채용하고 있습니다. 그냥 방열판 사이즈만 조금씩 달라져요. 보이시죠? 똑같은 전원부를 채용하고 전부 다 방열판 사이즈만 달라진다. 그럼 가격은 당연히 그 중에 싼 놈을 선택하기 좋겠죠. 그래서 이 전원부 구성 중에서 제일 싼 놈은 프라임 A가 되겠고, 가격은 아수스치고 저렴한 106,000원 정도 하네요. 혹시나 그래도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 좀 좋은 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터프 플러스 M 붙은 거, M 플러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128,000원 정도 하거든요. 2만원 더 주고 상급의 이더넷 칩셋, 5대 칩셋을 가질 수가 있죠.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손해예요. 이 두 칩셋을 상급을 바꿨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가는 5,000원이 추가될까 말까 정도일 텐데 2만원 정도 올랐으니까요. 5,000원? 5,000원 만원 사이 정도 추가될 겁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요 두 제품은 나쁘지 않겠네요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밑에 거 한번 볼게요. 프라임 플러스 MATX 말고 그냥 플레이 TX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플레이 TX 보드는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. 가격이 보시다시피 요 두 놈이 풀사이즈를 받겠다 보면 되거든요. 근데 5만원 뛰었고 32,000원 뛰었습니다. 그럼 옵션은 뭐 다른 게 있어요? 아니요, 똑같아요. 보드 사이즈 커지면서 확장성은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전원부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나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품질 차이가 없어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품질 차이는 없다. 사이즈가 커진 것 빼고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이 5만원씩 뛰고 가격이 3만원 넘게 뛰고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얘네들도 볼 필요는 없겠죠. 터프 프로도 그냥 와이파이 모듈이 추가됐다는 거 빼고는 이 터프 플러스랑 다를 게 없거든요. 근데 17,000원 추가됐으니까 가격적으로 와이파이 모듈이 보통 15,000원? 2만원 사이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 건 맞는데 굳이 갈 필요도 없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요것도 제껴두겠습니다. 다 제껴두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확 달라지나 봐요. 노란색으로 칠해두셨네요. 네, 여기서부터는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습으로 바뀌어요. AIC639를 쓰는데 요놈이 위에 거랑 비교하면 출력이 낮은 거 아니에요? 하실 수가 있는데 N채널 MOSFET하고 드라이버 MOSFET은 애초에 비교 불가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위에 이거보다 밑에 게 오히려 품질이 더 좋습니다. 문제는 가격이에요. 185,000원이죠 아무리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을 좋은 거 쓰고 방열판 큼직한 거 달아놓고 보드가 이쁘게 꾸몄다 하더라도 이 돈은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18만원, 19만원, 21만원.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Z490 A-Pro 레모버도 되고 CPU 오버도 되고 1700까지 커버되는 품질이 꽤나 괜찮은 보드, 물론 뭐 싼마이 치고 괜찮다는 얘기예요. 그 보드 가격이 얼마입니까? 21만원이에요 근데 얘네들 얼마입니까? 18만원, 19만원, 21만원이에요 여기서 뭐 2만원 더 주거나 아니면 똑같은 가격에 Z490 보드 쓸 수 있는데 B460은 굳이 쓴다고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왜 그럴까요? 이뻐서요? 이쁘다는 한 가지만으로 7만원, 8만원 더 투자하겠다고요? 아닌 것 같아요. 그럴 거면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 Z보드 가세요. 그래서 이 스트릭스 시리즈는 추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. H든 G든 F든 오버 안 하고 튼실한 B보드 쓰고 싶다 하면서 그리고 좀 이쁜 보드 이거 사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데 돈 투자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램 아니야 그래픽카드 좀 더 좋은 거 쓰거나 케이스나 쿨러를 좀 더 좋은 거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여튼 그렇게 평가하고 아수스 쪽은 결국은 이 프라임 A 정도만 추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.
터프 M 플러스까지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. 하여튼 요 두 개 정도만 추천하고 넘어갈게요. 자, 이번에 에즈락입니다. 에즈락의 HDV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. 방열판 있었는데 방열판 없죠? 우리가 비보드 쓰는 이유가 내가 방열판 때문에 그랬잖아. 없죠. 근데 전원부도 뭐다? 1 플러스 1인데 4페이지, 6페이지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전원부도 부실하다는 거예요. 390A급. 이들은 7세대는 이상하게 인텔 거 쓰긴 했는데 장점이 저거 빼고는 없는 거야. 패스합니다. 프로퍼는 어때요? 프로퍼는 점수 잘 주셨네요. 5점이나 줬네. 프로퍼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프로퍼는 싼 라인업이죠. 11만원, 12만원이에요. 좀 싸요. 좀 싸고 전원부 구성은 1 플러스 1이지만 그래도 8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. 코어 기준으로. 근데다가 이제 방열판은 꽤 큰 걸 썼거든요. 이 방열판에서 제가 추가 점수를 줬어요. 2점을 줬어요. 사운드랑 오디오도 다, 아니, 사운드랑 이더넷 칩셋도 좋은 거 쓰고요.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제품이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전원부 품질이 위에 아까 내가 보여드렸는 프라임 A보다 못하거든요. 못해요. 프라임 A보다 못하거나 뭐 비슷한 등급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. 가격적으로는 프라임보다 좀 비싸죠. 프라임 A보다.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에즈락 제품을 굳이 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싶네요. 못 쓸 정도는 아닌데 1400 정도 쓴다고 할 때는 써도 되는 수준이긴 한데 에즈락은 11만원, 12만원 주고 산다? 지금 아수스에도 비슷한 등급의 전원부를 가진 애가 10만원인데 물론 이더넷하고 오디오 칩셋이 차이 나는 건 맞지만 좀 애매하죠? 애매해서 추천은 안 할게요. 뭐 에즈락은 다 추천 안 해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일단 이 ITX도 제가 제끼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얘 전원부 출력이 너무 낮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거의 ITX 케이스는 다 쓰게 돼 있는데 그것도 품질이 구려서 요건 제끼고요. 에즈락에 물건이 하나 있긴 있어요. 스틸 레전드. 스틸 레전드 한번 봐봐요. 스틸 레전드 드라이브 못 썼어요. 아까 아수스 드라이브 못 쓰는 건 얼마였어요? 18만 5천원이었어요. 근데 얘는 드라이브 못 쓰는데 얼마입니까? 13만원이에요. 드라이브 모스가 엔첼라 모스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품질이 좋다 그랬잖아요. 맞습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라이브 모스를 갖다 때려봤고 방열판도 큰걸 넣어놓고 이더넷 칩스하고 오디오 칩스도 괜찮은 거 썼어요. 1700회까지 통과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. 일단 스틸 레전드가 예전에는 전력제한 해제가 안 됐거든요. 그 제가 이거 실제 테스트로 다 보여드렸을 거예요. 스틸 레전드 전력제한 해제 안 되는 거 BFB밖에 안 돼서 125까지밖에 안 풀린다고. 근데 이거를 제가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에즈락 쪽에 건의를 했어요. 다음번 바이오스는 좀 추가해주면 안되겠냐고.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스틸 레전드 전력제한 해제가 되도록 바뀌어 나왔더라고요. 잘 봐요. 스틸 레전드 바이오스인데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. 롱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, 쇼트 듀레이션 파워 리미트, 그리고 CPU 퀄리티 리미트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125까지밖에 안 풀리던 게 255까지 풀리게 바뀌었어요. 물론 그렇다고 1900을 버티지는 못하더라고요. 지금 제가 1900 돌리는 건데 1900 돌리고 2분쯤 지났을 때 전원부 온도가 오버되면서 클럭이 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클럭이 까져요. 1900은 못 버텼지만 1700은 잘 버팁니다. 결국 얘네 품질은 이 스틸레전드 품질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박격포 수준이에요. 근데 스틸레전드가 박격포보다 좀 싸요. 1700도 버티고 1700 오버 안 하고 쓰는데 저렴한 보드를 원한다. 저렴한 B460 중에 추천해달라고 그러면은 스틸 레전드 괜찮습니다. 드라이버 못 썼기 때문에 박격포보다 분명히 장점이 하나 있어요. 전력 소비량이 조금 줍니다.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스틸 레전드. 에즈락에서는 이제 스틸 레전드 하나를 강력 추천할 만합니다. 에즈락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. 기가바이트는 추천할 거 없어요. 저번에 영상을 다 보여줬잖아요. 기가바이트는 사실상 일단 1700 버티는 건 한계도 없고 1600을 돌렸을 때도 거의 90도 가까이 찍혀요. 기가바이트 어로스 프로가. 그나마 얘네 것 중에 좋은 게 어로스 프로인데 어로스 프로 AC가 조금 더 좋은데 가격이 20만원이니까 답도 없고 밑에 살만한 가격대 포함되어 있는 애들 방열판 있고 그런 애들 보면은 방열판 있고 제일 싼 놈이 11만 5천원이에요. 아까 아수스 거 얼마였죠? 아수스 거 10만 6천원이야. 자꾸 내가 가격을 강조하게 되는 게 결국은 방열판 있고 제일 싼 걸 고르는 거는 H410 대용품이란 말이에요. 만원이라도 비싸면 약간 좀 걸립니다. 그래서 전원부도 위에 보면은 이거보다 부실하고 맞죠. 물론 이더넷 칩셋하고 오디오 칩셋 조금 더 좋은 거 쓰게 했는데
가격 추천하기 좀 애매하죠? 가격 책정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기가바이트 건 다 패스할게요. 여기 추천할 만한 게 없어요. 전원부 다 부실해요. 일단 전원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. 베이스가 통과돼야, 예선전이 통과돼야 나머지 품질을 따질 수 있는 거예요. 뭐 방열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넷 칩셋이라든지 오디오 칩셋이라는 거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, 얘는 예선전 통과하는 제품이 없어요. 기가바이트는 싹 다 패스하겠습니다. 자, MSI 깐 보죠. MSI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싼 보드 프로보드는 여전히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. 이거는 뭐 H410하고 비교해도 차이가 없어요. 그 위에 이제 와이파이 달린 VDH라고 있어요.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자체는 제일 싼 H410, 아, 제일 싼 H가 아니지. 그 MSI 제품의 H410하고 똑같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, 일단 방열판은 달아줘요. 방열판 있는 거 없는 거랑 차이 크다 그랬잖아요. 달아주는 건 좋은 선택이긴 하죠. 그리고 거기에다가 와이파이를 달아줬는데, 아, 이게 좀 아쉬워요. 와이파이가 AC3168인데 이거 속도 433밖에 안 나오는 구형 제품이에요. 그러다 보니 말이 와이파이지 와이파이 제품치고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저 와이파이 모드 때문에 가격 단가가 조금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12만원 정도에 형성하고 있거든요. 아, 이걸 굳이 살 필요 있나 싶어요. 넘어가고요. 바주카 한번 볼게요. 바주카 128,000원이거든? 근데 솔직히 이거 스틸랜더도 못하잖아. 근데 이거를 굳이 이 돈 주고 살까? 아,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. 바주카 패스하겠습니다. 박격포. 박격포는 괜찮아요. 일단 가격적으로는 스틸랜더보다 네이터가 좀 떨어집니다. 7,000원도 비싸요. 하지만 튼실한 전원부가 있습니다. 전원부 지금 숫자 차이는 느껴져요?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기가바이트 왜 씻는지 알겠죠? 기가바이트 지금 전원부, 오우씨, 주황색 칠해놓은 게 코어 부분 전원부이거든? 이거 보다가 박격포 보세요. 오우씨, 이거 뭐예요? 이거 너무 다른데? 박격포는 기가바이트 옆에 있는 게 위에 하이나 더 붙은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정도 차이 납니다. 아, 기가바이트 괜히 씹는 거 아니에요? 그다음 방열판도, 야, 기가바이트 거 보니까 쪼매쪼매해 보이죠? 뭐에 비해서? 박격포에 비해서. 예, 지금 박격포는 사실, 진짜 B460 중에서 최상위 제품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에요. 이거랑 스틸레전드랑 양대 산맥입니다. 그래서 박격포는 가격이 뭐 스틸레전드보다 7,000원 비싸더라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합니다. 토마호크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아까 얘기했죠. 18만원 넘어간 거다 그냥 Z490 써라.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좋더라도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넘어갈게요. 바이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격비에서 어느정도 품질이 나쁘지 않은 전원부를 채택하고 있는데, 바이오스타기 때문에 추천하기가 좀 어렵네요. 다 이해되죠?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. 바이오스타, 바이오스타는 바이오스타입니다. 여튼 그러면 총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해주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 일단 아수스에는 딱 한 제품 추천할 만하다. 프라임 B460M-A. B460 중에서 방열판이 달려있는데 가장 저렴한 제품. 그리고 전원부도 평탄한 치는 제품. 다만 이더넷 칩셋하고 오디오 칩셋이 살짝 아쉽고 방열판 크기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서 1700을 커버하기는 어려우니까 대충 1400에서 1600K 쓰실 분들만 사셨으면 가성비가 좋은 H410을 대신할 보드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아수스는 그 외에는 추천할 거 없고, 에즈락 안 보면 에즈락도 딱 한 개만 추천할 만하다. 스틸 레전드 13만원에 무려 드라이버 부스를 박아놨다. 소문으로는 1900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니 1900은 좀 빡세더라. 전원부 온도가 문제가 생기더라. 하지만 B460으로 1700K까지 커버가 된다는 거는 아주 걸출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, 가격도 에즈락인 만큼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B460을 쓰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됐겠다. 기가바이트는 패스하자. MSI도 박격포 하나만큼은 정말 봐줄만하다. 전원부 비록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지만 N채널 모스펫을 빵빵하게 박아놓고 정말 큰 방열판, 모든 제품하고 비교해도 가장 탑에 드는 방열판을 채용함으로써 1700K까지 클럭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다. 가격은 스틸레전드보다 7,00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가성비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에즈락 스틸레전드를 가시고, 에즈락 제품이 찝찝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박격포를 가시면 될 것 같다. 양대 산맥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렇게 총평가 마무리 지었고요. 어때요? 고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나요? H410 떠들지 말고 B460M-A 쓰세요. 여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. 저 생방 하러 가야 돼요. 빠르게 마무리.